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트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근성학 특강, 자 종합, 종합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수학의 정의가 뭡니까? 생각하는 힘이에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규칙성을 생각해요. 그 규칙에는 무슨 규칙이 있어요? 분석적 사고와 통합적 사고가 있다라고 했어요. 시각장애인이었던 작가 헬렌 켈러, 우리는 헬렌 켈러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도 최고의 작곡가가 되었던 베토벤, 여러분은 베토벤도 알고 계십니다.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과학자. 그리고 소아마비를 딛고 미국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 만성 우울증을 딛고 영국의 수상이 된 윈스턴 처칠. 처칠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늘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딱 한 점의 그림만 판매했던 빈센트 반 고. 그리고 천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 정확히 천한 번인지 어떤 책에서는 뭐 만 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만큼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1008번의 문전박대 끝에 성공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주 커넬 샌더스. 그리고 오디션을 보는데 기타 그룹은 한물 갔다며 퇴짜를 맞았던 비틀즈. 트럭 운전사 출신으로 로큰롤에 적응이 되었던 엘비스 프레슬리. 지금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다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꿈을 물었다고 합니다. 장래 희망을 물었어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건물주입니다. 2위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되겠죠. 세상은 변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굳이 개천에서 용인할 필요가 없다. 개천은 살기 좋게 만들면 된다. 가재로 살던 다른 무엇으로 살던 살기 좋은 개천을 만드는데 용을 써야지 요즘은 개천에서 용인할 수가 없다. 일각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는 얘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손님은 왕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손님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가게 주인이 손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죠. 학생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얘기예요. 학생이 학원 와서 깽판 치면서 학생이 학원의 주인이 아닙니까? 옳지 않아요.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어제오늘 정말 가슴 아픈 뉴스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한 친구를 폭행을 했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잔인해져요.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라는 것들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 수학의 핵심 뭐죠? What, why, how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건 뭔지 아세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희망이 사라진 사회예요. 개천에서 용은 날 수 없고 내가 공격당하기 싫고 내가 안 당하려면 남을 괴롭히고 누구를 짓밟아야 된다는 생각. 그런 거지 같은 생각 때문에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추럴 원 드래곤. 용과 용 사이에서 태어난 용들이 이따의 소리를 짓거리면 안 됩니다. 계층 사이의 사다리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결국 그것은 부메랑이 돌아와서 자기들에게도 해가 되는 겁니다. 마치 고려 말처럼 음서제도처럼 부모가 귀족이면 자식이 귀족이 되는 세상에 온다면 그 사이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일개 학원 강사인 저도 그건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학생들이 알아야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 스스럼 없이 하는 학생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아니 왜 안 된다고 생각해? 너 가능성 있어. 수학이 1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갈 수 있는 대학 얼마 안 돼요. 이유가 뭐야? 집이 넉넉지 않고요? 우리 선생님이 너는 저는 거기밖에 못 간대요. 이런 얘기를 학생들이 합니다. 너무 속이 상해요. 수도권 아이들과 지방 아이들 간에 갭이 차이가 나는데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야. 무엇입니까? 바로 주변의 환경입니다. 근데 그 환경에서 차별을 둬서 너희들은 개천에서 살아! 나는 드래곤이고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개천에 사는 피레미로 살아가.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성 내 춤을 본 드래곤이 아니라 어콰이어드 획득한 본인이 성취하는 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근성이에요. 여러분 베토벤의 일화를 아십니까? 귀가 들리지 않아요. 베토벤이 2층에 있는데 밑에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올라가서 야 저 새끼 뭐 하는지 봐봐. 피아노를 치는데 손가락이 뜨거워지니까 물에다 식히면서 했더니 그 물로 해서 바닥이 셀 정도로 연습했다고요. 헬렌 켈러가 글을 읽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압니까? 윈스턴 처칠은 하루하루 어떻게 자기를 관리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근성이에요. 이건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개천에서 용은 나요. 과거에도 용 나왔어요. 세종대왕 때 그 조선시대에도 장영실이라는 노비가 무엇이 될 수 있었습니까? 벼슬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도 했다면 지금은 더 가능해요. 희망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 희망이 사라지면 이상한 또라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사람을 그런 잔인한 물건으로 때릴 수 있습니까?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트럭 운전사를 했던 남들 다 비웃었어요. 난 가수가 될까? 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하지만 됐다고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근성이 있다면 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도 지금도 미래에서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요. 부모 잘 만나서 용된 새끼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용이에요. 그건 양식용이에요. 우리는 자연산입니다. 스스로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생선 중에서, 물고기 중에서 비싼 물고기 중에 하나가 장어입니다. 그 장어도요, 양식용하고요, 자연산하고 전혀 달라요. 양식용은요, 그냥 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비싸요. 구하기 힘듭니다. 근데 자연산은 정말 귀해요. 우리 자연산, 장어 말고 용이 되자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앞에 주어진 사람들 이름 밑에, 이 밑에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 줄을 채워간다면 멋진 일이 아닐까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근성이요. 결국 가장 빠른 방법은 미안하지만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건 페이스북에서 셀카 뭐 이따 거 찍지 말고 책상 앞으로 달려가서 앉아서 공부와 끝장 보세요. 반드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신 분, 살기 좋은 개천을 만들자고 하신 분은 위에서가 아니라 개천으로 내려오셔서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가졌다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지도 마십시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합시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근성입니다. 우리는 근성이 달라요. 반드시 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